그렇게 3실하게 되면 이영호 선수를 지금 프로리그에서도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재동은 원래부터 시즌에 특징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통을 오늘까지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갔던 변영대, 노영원 선수도 강한 선수입니다만 돌아온 변영대라고 한다면 버섯과 모델 변영대라고 한다면 이재동은 잡아줘야죠. 아 그리고 노영은 네, 프로토스, 손주영, 테란, 이재동, 저그 네, 화승의 강력한 각종적 카드를 모두 물리치고 자신이 세 경기 잡고 경기 접어주면 아주 그냥 오늘 변영대 날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과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변영대 2세트부터 시작해서 3세트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 변영대 달려보는 거죠. 네, 안드로메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화승의 마지막 주자, 네, 대장, 아, 전에 나온, 대장 역할로 나온 이재동입니다. 자, 혼자. 스스로에게 뭔가를 다짐하면서 경기하고 있어요. 네, 눈빛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뭐라고 뭐라 죽어죽어 하는데 왠지 섬뜩합니다. 네. 이재동 선수니까 네. 자기 암시 네.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지금. 뭔가 주문을 자신 스스로에게 걸면서 뭔가 기술 하나 스킬 하나를 뭐 얹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네 일단은 맵 자체가 그래도 변형태 선수에게 약간은 웃어줍니다. 잘 버티고 잘 나가게 되면 거리도 그렇고 뭔가 테란에게 조금 더 웃어주거든요. 이것을 변형태가 이용을 한다면 이재동 선수까지도 격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네. 네. 무시무시한 눈빛, 예. 네. 어떤 그, 네. 적장과 1대1 붙는 딱 그런 그 무협영화라는 게 보면 그런 그 눈빛이에요. 그냥 그 평상시에 그 선한 눈빛과 경기에 들어갔을 때의 눈빛이 가장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재동인 것 같습니다. 네. 화승의 히든카드 마지막 카드. 그냥 대표 카드죠, 이재동이요. 이재동 끝나면 화승이 다 끝나는 거예요. 스코어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 뭐죠? 아, 대체 누굴 그렸길래 저렇게. 이재동이겠죠? 4236 그렇죠. 생각하시면요. 그리고 아, 이재동 선수가 724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걸 또 패러디를 또 지금 해주셨고요. 네. 크레이지 솔죠. 선글라스 낀 두목님도 나왔습니다. 꽃보다 두목님. 뭐, 경님 하여튼, 권영태. 어, 요 분위기, 요 분위기 그대로 살리면 이 인기 관심 그대로 안아갈 수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뭐, 이거 보느냐고 정확히 봤는데. 두목님이 1대 예. 20. 아. 저, 오버, 그 오버 스퍼닝 풀이었는지, 예, 스퍼닝 풀 타이밍을, 예, 정확히 못 봤어요. 아, 그러게요. 네, 뭐, 일단은 뭐 12풀 정도로 해서 뭐 드론이 수가 예, 적당히 압박하면서 투회처리 뮤탈과는 좀 네, 빌드이기도 한데요. 저글링 살짝 압박 그리고 투회처리해서 빠르게 뭐 레어를 들어가는 네, 그런 식의 또 운영을 지금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버레드 곧 상대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재동 그리고 드론까지 움직여요. 네, 사실 극한이네요. 네. 아, 마재훈 이재동 카드가 오늘 역시 뭐 기대되는 하이라이트긴 한데 변영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 계신 분들 얼마나 지금 아이고 저희는 앉아서 있습니다만은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서너 시간은 되셨을 거예요. 아 재물? 네. 아 이재동 선수가 다 이겨버린다 이거죠. 네. 재물로 희생양으로 재물. 네. 네. 저 경우에는 어이자 재물 네. 작성하죠. 네. 네. 정글링이 어 그리고 일단 이거를 엇갈리네요. 네 보긴 봤습니다. 입구적에 SCV도 한 세네 개 세워두면서 오버로드 예, 예. 패배예요. 어저 오버로드 미끼죠. 미끼 저거 예. 중앙 쪽 그러면 그냥 열어줍니까? 대형이 못 본 대형이에요. 네. 여기 바리케이트도 없습니까? SCV. 자리가 안 나오면 이거 아,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지금 너무 폴메이저 폴메이저 몰랐어. 지금 차라도 입구를 건드려주면 어떡합니까? SCV 두 개 많이 뜨게 돼야 되는데요. 완전히 SCV로 저 한기 있는 그 머리를 완전히 둘러싸야 됩니다. 네. 완전히. 네, 이것은요. 네, 큰 피해를 못 주더라도 결국 끌려다니다가 이재동에게 포인트를 계속 빼앗기는 그림으로 네. 흘러가고 있는 네.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재동 선수가 테크트리가 굉장히 빠르지. 저 네. 머리들! 마리까지 마린 다 죽으면. 이 마리 한기는 정말 자신의 네. 생명줄입니다. 지켜야 돼요. 마리나고 저글링하고 1대1로 싸우면 저글링이 네. 이기거든요. 지금 추가 저글링이 안 가는 이유는 지금 해처리 여러 가지면서 부유하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짜냈으면 벌써 끝났고요. 예, 네, 이게 뭡니까? 예. 네, 이건 막아도, 아, 이거 고작 해야 바람도 안 낸 저글링으로 투자 대비 이거 얼마나 거둔 네, 겁니까? 네, 네, 저그가 자기 본연의 이런 공격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진짜.
예, 뭐 상대 테란이 얼마 많이 먹던 저거 얼마 많이 먹던 아, 테란이 얼마 많이 먹던 토스가 얼마 많이 먹던 저거 해천이 많이 지어도 그 저만 많이 먹으면 왜 못 이겨? 이건 옛날 방송 사고 방식이에요 이제. 네. 저기도 초반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예, 테란 프로토스가 부자로 예, 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추가 병력 갔는데 저걸 한 기 갔어요. 한 기. 네, 왜 안 가니까 더 무서워요 지금 아무것도 안 오니까. 네, 드디어 막아내긴 막아냅니다만 일단은 네, 머린 수가 적어서 일단 그 테란에게 아, 적에게 겁을 줘야 되거든요. 네. 원래 테란이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적이라는 종족은 특성상 테란에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마린수가 적다 보니까 여유있게 예. 레어, 드론 아 이거 차이가 좀 벌어지고 예. 있어요. 테란과 저그의 어떤 테크트리 상황을 비교해보고 멀티 상황을 비교해보고 모든 상황을 비교해봐도 지금 저가 좋거든요. 그럼요. 예. 아 지금 나오는데 진짜 비전 키고 딱 가르쳐주고 어떻게 좀 닦기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변형태 예. 이재동이 완벽히 지금 저만 제압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변형태 선수가 지금 앞마당을 취한 게 앞마당을 가져간 게 더 변형태 입장에서는 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예 그렇죠. 정말 이 폭군 같은 스타일로 지금 시작부터 몰아치고 있는 이재동 앞마당의 일꾼이 여덟아홉 개 내려와야죠. 얼마나 지금 가난하면 이제 뭐 다섯 개 정도에서 SCB도 지금 찍지 못할 만큼 지금 가난한 상황의 변형태. 오히려 이럴 때 투배력으로 한번쯤 안 통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찔러봐서 그렇죠. 어차피 무난한 장기전은 그렇죠. 무난하게 이끌려가거든요. 어렵거든요. 예, 앞마당 가져가는 거를 이재동 선수 받고 예, 앞마당을 가져갔지만 뭐 지금 앞마당에서 SCB 생산 중이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그냥 일꾼 생산 쉬어버리고 말이죠. 예, 경력만 계속 뽑아갖고 한 타이밍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동 선수 너무 좋습니다. 이거 네. 스파이어 이제 올라가가지고 아, 한번 들어가는 거는 예. 자세적으로 전진 배치 시키고요. 네, 또 저글링도 곧 있으면 스피드업 끝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예 저글링으로 잡아먹기는 어렵습니다. 잡아먹으려는 의도도 좀 숨어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글링 발업도 또 했고 예. 네, 파이어벳 두 개 스팀 만든 순간 저글링 녹습니다. 아, 굉장히 지금 뒤를 예, 둘러쌀 수 있는 구도고요. 지금 네. 예, 변 선수는 그거 모르거든요, 지금 돌아가고 성큰 두 개와 한 부대 저글링이면 무난하게 막습니다. 자, 여기서 둘러쌉니까? 아니면 본진 아니 아, 뒤치네요. 뒤를 칩니다. 야, 발업 저글링 한 개 부대. 야, 정말 뮤탈리스크 뜨기도 전에 이렇게까지 예, 당하면은 정말 이게 어떻게 합니까? 네. 예. 이거 왜? 이거 왜 홀드시켜놓고 먹는 거야 이거? 네. 네, 잠시 이건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요. 그래도 네, 성크 3개 완성될 때까지 좀 시간을 벌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변형태 들이 내줘! 들어가죠! 이거밖에 없어. 시간 이거밖에 없어. 3개 타이밍이! 네! 아, 이거 막힌데요. 성크님! 경력들이 힘이 많이 빠졌어요. 우지하고 볼지 파이어맨! 몇 킬로 달아서 곧 네, 스파이어 어떤 스파이어 상태로 어떤 차? 아, 그쵸. 매딩을 먼저 잡았던 플레이가 지금 너무 네, 좋았네요. 드론이 네. 싸우는 이깁니다. 네. 이러면 체력이 빠져요. 거기에 이제 뮤탈 뜹니다. 아. 잡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요. 뮤탈 떠요. 네, 좀 전에 이제 파이벳들이 너무 빠르게 달려들냐고 정교한 컨트롤이 안 나오죠. 파이벳들이 네, 성군 콜로니에 달라붙었거든요. 그리고 그, 달라붙는 저글링들을 머린이 때려줬는데, 저글링을 파이벳이 상대하고 머린들이 성큰을 전달했더라면은 훨씬 더 좋은 싸움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문단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변형태 네. 모르박죠. 이제부터 이재동 선수의 정말 난폭한 경기 운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SCB 조절 가스도 안 채취하랍니다. 왜냐 마지막 한 방은 이미 불리하지만 마지막 한 방은 4배락 한 방어시에요. 네, 금유탈리스피가 네. 바로 떴어요. 한 방에. 네. 야, 참. 네. 테란이 어떨 때는 꽤나 유리한 상황일 때도. 네. 테란이 제법 유리한 상황일 때도 이재동의 뮤탈리스피 때문에 경기가 뒤집어진 경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건 지금부터 거의 센트맥입니다, 이거. 예. 이거는 그 변형태 선수가 예, 저그전에 있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어떤 선수가 경기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 마재훈 선수, 이재동 선수의 이 뮤탈리스피는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 아, 저 브랜드는 이재동표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명품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4배럭에서 많이 나와봤죠. 지지! 저번에 아무 실수 없이 어떤 데미지 없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단순 저글링에 그냥 입구 열어준 게 이게 컸어요. 네, 참.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정찰이 전혀 안 됐던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입구 쪽에 SCB 세웠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변형태는 입구로 정찰했거든요. 네. 정찰했는데 이재동이 저글링을 이렇게 중앙쪽으로 둥글게 우회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정찰을 했는데 저글링이 안 보였으니까 오히려 마음을 놓았던 거죠. 네. 이재동의
3종의 이재동의 본체 전역에 걸렸습니다.